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뉴저지 주는 한인 정치 1번지 스테이트라고 말하죠. 한인 정치인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인 정치인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향상되고 있는 뉴저지 리치필드에서 이번에 한인 후보가 시원에 출마를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라 김 변호사님. 네. 네. 후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변호사님. 오늘은 이제 후보자 자격으로 나왔으니까 변호사로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후보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공화당 후보로 나오셨대요. 네.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나오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 제가 무소속으로 리치필드 시의원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낙선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옆에 있는 타운 시장이 방해 공작을 했다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제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사람들하고의 친분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근데 리치필드로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거기에 그 어떤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무튼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선거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게 됐었는데, 그 민주당 사람들 참 많이 제가 알았거든요. 친구처럼 네. 지내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네, 현실은 그게 아니던가요?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펠팍의 크리스정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동안 민주당 같이 알았던 분인데, 같은 정치, 한인이 아니고 네. 예. 정치 현장에서는 아주 싹티 돌아서버리는 네. 그런 모습이 정치 세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저희 한인들이 정치력 네. 신장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모였던 1.5세 2세드 그 모임에 저도 네. 그렇고 크리스 정 신앙님도 그렇고 다 같이 아는 분들이었거든요. 그게 정치의 결국은, 세계다. 네. 자. 그런 이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네, 무엇이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나에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변호사 생활하는 거하고 또 정치계 입문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경험을 했던 사라 김 후보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첫 제가 인터뷰니까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이시죠? 네. 언제 변호사가 되셨나요? 이제 변호사 일을 한 지가 거의 한 13년, 14년 정도 되고 있고요. 저는 미국의 부모님과 같이 이제 중학교 마치고 나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1.5세의 이민자로 아버님께서 목회자이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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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 한국에서 목회자이셨고 네, 맞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목회자 네. 를 하셨죠? 네네. 지금도 저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은퇴하신 목사. 네네. 네. 어머님이 계시고요. 네네. 뭐 자녀나 뭐 가족 관계도 좀 얘기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친근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오빠가 있고요. 이제 네. 가족들은 다 휴스턴, 텍사스에 네. 계시고 그다음에 저만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저는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직 자녀는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네. 그 학교는 텍사스에서만 다녔나요? 제가 그러니까 텍사스 휴스턴 텍사스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이제 대학교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연세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협력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한국 역사를 부전공으로 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와서 다시 이제 법대에 들어갔는데 그 뉴욕주 수도죠. 알버니에 있는 알버니 네. 러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말도 능통하시고 또 인권관계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버겐 카운티 인권 뭐 자문위원으로도 또 활동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버겐 카운티 그 시니어스 그
그 네.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일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단체, 특히 Women's Rights Information Center에서 네. Volunteer Attorney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Bergen County에는 Alternative to Domestic Violence라고 또 카운티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 또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하신 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알고 또 한인 사회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또 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또 해박하시고 학교 다닐 때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혹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서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나와의 어떤 타 인종과의 그런 갈등 그리고 내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거를 사실 거의 뭐 인지 못하고 자랐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언어의 장벽 그것이 네. 얼마나 사람을 고립되게 만드는 건지 문화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겪고 그다음에 어떤 피부색으로서의 어떤 차별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뭐랄까 이게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게 왜 이래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왜 인간들은 서로 이렇게 인종으로 다른 대우를 하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그런 했습니다. 그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아마 법을 공부하게 된 동기도 그렇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도 그런 공부를 하려면은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사실 저도 뭐 언어 장벽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던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치 철학에 네.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법을 공부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이렇게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아마 그런 강한 내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 도전장을 내면 리치필드는 어떤 타운인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리치필드는 이제 다 아시지만 그 펠리세이드 팍 옆에 타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인 대표적인 한인 밀집 타운이죠.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펠퍼, 그다음에 리오니아, 그다음에 이제 리치필드가 이제 한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인구는 몇 명이나 되죠? 리치필드의 전체 인구는 한 12,000명 정도 있죠. 되고 그 가운데 한인들은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학생 수도 많죠? 예, 학생 수는 오히려 그 이제 리치필드가 학군이 예전에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서 한인 분들이 많이 이사로 오셨고 학교에는 한 40% 정도가 한인 아이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리치필드가 펠리세이드 박은 한인 인구가 많고 한인 상권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서 세수의 절대적인 것을 한인들이 다 그 부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리치필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기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H마트가 있고요. 네. 한양마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텍이라는 이제 규모들이 있는 또 보르네어 기업. 가고라든지 이런 이제 큰 기업들이 사실 사무실을 내고 있죠. 예. 그런 지역에 한인들이 그렇게 많은 정부 타운에 텍스에 많은 돈을 내셔도 불구하고 한인들한테 주는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제가 왜 이런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는 동기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한인이 한 30% 되는 이 상황에서 한국말을 구사할 줄 아는 직원 타운 직원이라든지 경찰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인들이 인구가 많고 또 한인들이 택스를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무하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출마를 했는가, 공약이 뭔가를 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 부분의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바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리치필드의 30%가 우리 한인들인데 네. 그 30%라는
숫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료 대표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어로 proportional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희 의회에 지금 한 분이 한인 의원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는 지금 그 의회에 한인 의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한국어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타운 직원과 그다음에 경찰들 저희가 고용을 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네네. 같아요. 미국에 왔으면 미국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쓰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로마가 아니라 미국.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쉽게 말해서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요. 편견 없이. 근데 그런 편견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타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타운이 대표적으로 뉴저지에 많은 타운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가 리치필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고자 출마한 게 우리 사라김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맞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리치필드도 그렇지만요. 벌건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한인분들 우리가 숫자적으로 지금은 정말로 뭔가를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인분들이 진짜 투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유권자가 몇 분 되세요? 한국 분은? 그러니까 지금 투표에 등록을 하셔서 투표하시는 분들을 한 1,000명 정도로 봅니다. 네. 근데 아직 등록하신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 그것 또한 저의 목표인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 한인분들, 리비지필드에 사는 한인분들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들 등록을 하셔서 꼭 그 투표권을 행사를 하시기를 예,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그 리지필드에서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막 여성들이 연이어서 사고 나서 네.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경찰도 없고 공무원도 없다 보니까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그 한인들의 그 힘 있는 배경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도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 그랜드 애비뉴로 46번 나와서 그랜드 애비뉴 쪽으로 갈 때 거기가 네. 참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이제 지금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근데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 한인분들 물론 이제 유학생분들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네. 분들 중에서 그렇지만 뭐 유학생이고 신분이고 이걸 떠나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조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인들에 대한 대우가 적적치가 않았다 이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탓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은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권자 등록도 많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투표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우리의 또 정치인들을 또 탄생시키는데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거저 얻어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얻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그 시의원이 많이 선출되대요. 리치필드에는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리치필드가 이제 여기 한 20년 동안 민주당이 완전 장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시의원이 6명인데 네. 그 6명 중에 4자리가 이번에 빕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 공화당으로서 제가 이제 출마를 하는데 네 명의 공화당 후보가 있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네 명의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번에 또 저희 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네. 공화당에서도 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예비 경선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으로 직행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공화당 네 명과 민주당 네 명이 경합을 하네요. 네. 거기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가 거기서 공화당이 네 명이 다 뽑힐 선출될 수도 있고 네. 민주당이 선출될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 공화당 둘, 민주당 둘. 네.
될 수 있는 한 공화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본 선거에서는. 네. 그렇죠. 이게 지방 그의 그 정치는 뭐 정통 연방의 민주공화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특히 뉴저지 네. 같은 경우는 이 보로마다의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로컬 네. 정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특히 이제 한인 밀집 타운에서는 우리 한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 그 정치인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그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선거는 예비선거는 6월 6일이지만은 본선거는 11월 7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가 중요하죠. 네. 우리 사라김 후보를 꼭 기억해서 또 그동안 활동 열심히 하셔서 동포들한테 많이 알리시고 네. 우리 정치적 향상과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오늘 바쁘신데 아주 상큼한 또 명쾌한 그 인터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동포 여러분께서 사라김 후보를 많이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한인 사회의 정치 1번지 뉴저지 스테이트의 새로운 또 정치 도전자가 이렇게 출마를 해서 우리 동포 사회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타났으니까 뭔가 든든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